Hello everyone, let's get ready for our worship service. Here's how to get ready. 1. If you're still in your pajamas, put on your Sunday clothes. Have the right posture during service. 2. Let's get ready with prayer instead of talking to people next to you. 3. Praise loudly. 4. Respond with amen during sermon. Amen! Have an awesome service, everybody. By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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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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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제이크 뭐하니? 엄마,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어제 동물원에서 봤던 코가 긴 코끼리를 빨리 그리려고요. 와, 우리 제이크가 코끼리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림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짜잔! 엄마, 이 그림 멋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저는 코끼리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제이크, 근데 배고프지 않니? 간식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 맞아요. 엄마 너무 배고파요. 배에서 소리가 나요. 꼬르륵 꼬르륵. 근데 코끼리는 몸이 크니까 더 빨리 배고플 것 같아요. 그쵸, 엄마? 그렇겠지? 코끼리도 많이 먹어야 힘이 날 거야. 자, 그럼 제이크 빨리 간식 먹자. 네, 엄마. 최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도 조금 아까 제이크하고 엄마가 하는 얘기 들었죠? 제이크가요 막 그림 그리는데 너무 열정하느라고 간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대요.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쵸? 와, 옛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또 배가 고픈 것도 모른 채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예수님 말씀을 배웠대요. 와, 친구들도 너무 재밌으면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리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많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배가 고프면서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대요. 우리 친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귀를 쫑긋 열고 눈도 크게 뜨고 열심히 들어보세요. 와글와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 있었어요. 좋아 좋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쫑긋쫑긋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어린아이도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모두 즐거웠어요. 똑딱똑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녁이 되니 배가 고파요. 다른 사람들도 말했어요. 저도 배가 고파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풀밭에 모여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좋아요, 좋아.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모두 함께 배부르게 먹었어요. 모두 즐거웠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얌얌, 쩝쩝,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하하, 호호, 모두 즐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요.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네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하고 걱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봤던 거 기억나요? 와, 물고기가 two fish. 그 다음에 five loaves, five bread로 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대요. 와,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이블에게 써 있어요. 바이블은 거짓말이 안 써 있어요. 바이블에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 써 있는 거예요. 바이블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쉬 두 개랑 두 마리랑 떡 다섯 개 가지고 막 몰된 따우전 핏보 너무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도 막 남았어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대요. 12 baskets. 너무너무 신기하죠?
it can happen.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해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기도손 우리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얘기를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안녕 친구들, 2월 말씀 같이 해봐요. Let's do February's Bible verse together. 말씀 준비, 착착. Luke chapter 7, verse 50. Your faith saved you. Go in peace. Amen. Let's do this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봐요. 말씀 준비, 착착. Luke chapter 7, verse 50. Your faith saved you. Go in peace. Amen. 다음 주에 만나요. Bye. Set, go.